센터 등 베이지 컬러 현재 유튜브 실행 중 7인승 2열 릴렉션 시트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에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1850 모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차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현재 전동 침대 시트 밖으로 돌출된 상태 2열의 릴렉션 시트 조수석 쪽 릴렉션 모드 운전석 뒤쪽 승차 모드 상부엔 역시 센터 등 블랙 컬러 유튜브 실행 중입니다. 오늘 두 차량 동시에 유튜브에 담고 튜닝 품목 다른 점 세 가지 중 두 가지 빨리 댓글에 달아주시면 선물 팍팍 날라갑니다. 가시죠. 맑은 늦가을 하늘 그리고 포근한 불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출고되고 있는데요. 왼쪽은 스노우 화이트 펄, 오른쪽은 오로라 블랙 펄 컬러입니다. 두 차량 모두 7인승으로 출고가 되는데요. 역시 튜닝 내역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품목이 세 가지가 다른데 오늘의 퀴즈 세 가지 다른 품목 중 두 가지 먼저 올려주시는 다섯 분께 소중한 선물 목쿠션 바로 날아갑니다. 자, 왼쪽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외장 쪽은 이렇게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부터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은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12.5인치 보조 모니터 있고요. 1열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빵빵한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덜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핸들 요즘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 디컷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신나는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자, 바닥 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쪽은 늘 설명하지만 1열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깔려있고 새들 브라운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열은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리얼 카본 핸들 장착된 모습 보여드렸고 2열 역시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인데요. 이렇게 2열에는 평탄화 및 롱 레일 연장 레일을 앞쪽으로 한 40cm를 연장을 해놓고 그 위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이 2열과 3열 전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릴렉션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이렇게 4명이 1열 2열 편하게 승차할 수가 있고 후석에 있는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될 경우에는 이렇게 6명이 승차를 할 수 있는 시트 모드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아톤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에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고요. 햇빛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되는 허니콤 블라인드 보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올려보겠습니다. 상부 쪽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장점이죠.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와 비교되는 29인치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고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화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전체적인 디자인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좋다 나쁘다가 아닌 항상 비교해달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바닥 쪽 연장된 레일 누티크 요트 바닥 자 1열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사이드 스텝까지 이렇게 측면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본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더 비추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에는 캠핑 등이 내장된 이중 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그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그리고 차단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 아래쪽 비추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1열, 2열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로 현재 시트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는 릴렉션 모드,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승차 모드,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는 또 승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인승으로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3인승이 아닌 2인승으로 승차를 해야 되며 양쪽 사이드에 있는 3점씩 안전벨트를 꼭 이용을 해줘야 안전합니다. 3명이 타면은 안 됩니다. 자, 후석 쪽에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세대, 4세대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죠. 이렇게 전기장치 열어봤습니다. 전기장치 내용 200A의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와 2000W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릴레이, 그리고 고객님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장치 이렇게 살펴봤고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현재 시트가 2열이 뒤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동 침대 시트를 작동을 하려면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도 그냥 등판을 뉘어 보겠습니다. 왜냐? 전동 침대 시트 작동 여부 확인해야 출구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등판이 뒤로 쭉 내려옵니다. 즉 아날로그 방식이죠.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수평이 지지 않기 때문에 아트원의 특허죠. 밑에 있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은 이렇게 방석이 등판과 완벽한 일치,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트원 특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언더서포트 버튼, 그리고 등판 버튼, 그리고 열선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침대 시트 비춰보면은 현재 2열까지는 승차 모드로 되어 있지만 이제 후석 쪽에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침대 시트 모드 1560 모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2열을 앞으로 당기고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 최대 1750, 1850 모드의 침대 시트가 나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센터등 블랙 컬러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 사실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스피커까지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 입니다. 자,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살펴봤고요. 바로 돌아서 ABP 컬러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ABP 컬러 차량은 현재 시트 모드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차박 모드, 현재 승차 모드는 아니고 2열의 릴렉션 시트는 최대한 앞으로 당겨진 상태. 롱레일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후석에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850 사이즈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자, 상부 쪽 비춰봅니다. 상부 쪽에는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 허니콤 블라인드 설명드렸다시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 그리고 차단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아래쪽 다시 비춰봅니다. 전동 침대 시트 1850 모두 보고 있고요. 그 아래 싱킹 공간에는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인 인버터, 그리고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노우 화이트폴 차량과 뭔가가 하나가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쪽에 전기장치 시험해야죠. 측면 쪽에 전기장치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30도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누르면은 온,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온도 센서,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작동 여부 확인, 그리고 본 전원 버튼, 본 전원 버튼은 무시동 상태에서 앞쪽에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USB-C가 아울렛,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현재 표시 200A 100%, 그리고 220V 인입, 220V 아울렛 모두가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역시 반대쪽에도 220V 아울렛 단자, 그리고 220V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어서 취침 시에 양쪽 모두 다 핸드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아트원 황제 차박 전기장치 보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센터등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는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어찌됐든 취향 존중,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본 차량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전을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이고요. 현재 취침 모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두 대 다 역시 동시에 출고가 되고 있는데요. 측면에서도 한 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현재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시트가 완전히 당겨진 상태에서의 침대 모두 비추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두 명이 주말에는 아주 편리하게
한겨울에도 무시동기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 모드로, 승차 모드로 이용하면은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렬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일렬 쪽 새들 브라운 반대쪽에서 비치고 있는데 역시나 12.5인치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요. 그리고 핸들,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역시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를 그대로 사용했고 목 쿠션만 장착된 상태고요. 자, 바닥 쪽은 늘 동일합니다. 컬팅 자수, 그리고 위에 라인 매트. 자, 본 차량도 역시 7인승 가솔린이라고 설명드렸고요. 튜닝 품목 현재까지 설명한 거 비춰보면은 세 가지 다름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다른 품목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댓글에 올려주시면 오늘 역시 선물 또 날라갑니다. 자, 오늘은 불금입니다. 즐거운 불금. 그리고 날씨가 포근하기 때문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황제 차박 시트가 가미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구입도 고려하시고,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잘 나갑니다. 왜냐? 선주문 잔여 차량들 많이 있고, 특히 가솔린 위주로 많이 선주문을 해 놓았기 때문에 빠른 출고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조만간 구독자 2만 명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